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충남도는 이런 추세라면 설 명절 이후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었는데요. 네, 취재 기자를 화상으로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선영 기자, 확진자가 1,000명 가까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충남에선 9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천안이 30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당진 63명, 홍성 46명, 서산 35명, 예산 26명, 해안 22명, 청양 6명 등입니다. 사망자도 늘었는데요. 해안에서 확진됐던 70대가 1일 숨지면서 도내 누적 사망자는 200명이 됐습니다. 지난달 23일까지만 해도 하루 확진자 수는 200명대에 머물렀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의 영향으로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확진자 수는 4,933명인데 하루 평균 705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셈입니다. 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선별진료소도 사람들로 북적거린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당진의 경우 시청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의 대기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설 연휴 마지막 날엔 일상으로 복귀하기 전 PCR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잇따랐습니다. 3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새로운 방역 체계가 시행되는데요. 기존 PCR 검사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밀접 접촉자 또는 해외 입국자만 받게 됩니다. 또 의사의 소견서가 있거나 감염 취약시설 근무자도 해당됩니다. 나머진 자가검사 키트 등을 이용해 신속 항원 검사를 받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선영 기자 연결해서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